안녕하세요. 복성 TV의 박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마무리를 했네요. 총 몇 분 참여하셨죠? 아, 한 2,000명 정도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명 정도만 뽑아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지 못한 1,990명 정도 되시는 분들. 2,000명 확실하죠? 확실하죠. 저는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되게 많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 네. 1,990명께는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아. 10명, 보내주신 10명 분들의 영상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저희는 이제 옆으로 조금 약간 내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죠. 아, 이런 첫 번째 영상부터 아주 다이나믹한 영상이 나왔네요. 검은도복 입으신 분이 수입을 당하고 아, 네. 묻지마 수입하고 마운트 아 어떻게 지금 고민형 너무 해맑아요 근데 안바까지 당했는데 안바 묻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바를 당했는데 아 좋습니다 주짓수 잼 고민형 계속 웃고 있어요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네 파트너 바타오잔 에프릴? You said 해교 에프릴? 그 들리는 소리는 영어가 영어는 아니고 외국어 같네요 고마워 외국인 형수님과 같이 네. 이렇게 찍어주신 것 같네요. 감상평. 감상평.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이렇게 운동을 나가지 못해서 집에서 이렇게 그렇죠. 연습을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네요. 뭐, 네? 특이사항 고쳐야 될 부분 같은 거 없을까요? 고쳐야 될 부분은 고민형한테 너무 무자비하게. 네, 그렇죠, 그렇죠. 팔을 아마 부러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백. 해맑 고민 형이 해맑게 웃는 모습이 계속 눈에 떠. 배려를 네. 좀 고민 형에게 해주셨을까? 네, 지금 전치 3주 정도 나왔거든요. 병원비 많이 나고. 네, 좋습니다. 다음 영상 볼까요? 다음 영상은 네 악수 딱 하고 아주 핸섬한. 네, 이분하고 이제 저기 댓글로 얘기했었는데 인자양 마이너레이라고. 네. 오우 깔끔한 색깔 엄청 깔끔한데요? 네 이게 딱 멋있는 모습 딱 보여주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악수 딱 하고 여기서 네, 넘어가면 상대가 키프를 넘어갔죠? 델라이바 단도 넘어가고 X가드로 전환해가지고 넘기면서 야 백테이크 그렇죠 그렇죠 오 좋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딱히 뭐 네, 흠잡을때는 네. 엄청 깔끔하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델라이바가 돼서 X가드로 전환해가지고 딱 수입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띵 아 이분 이제 여담으로 이제 제가 인자양 마이노 이렇게 써놨길래 네. 제가 혹시 그 미넨 마이노의 마이노님이신가요? 유도 그러니까 네. 아 아쉽게도 아닙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로 한번 대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뭐 네,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뭐 개선점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 아주 아주 깔끔하게 네, 잘 쓰세요 네 다음 자 다음은 아, 제 이 영상 너무 야, 좋아가지고 하고 있는 아빠와 네, 너무 네, 아빠와 네. 네. 이제 아들의 주특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주특기를 보여주는 아주 아빠가 터틀로 아, 아빠 정도의 인상 너무 좋으십니다 아빠. 사이드 아주 네. 오 목깃 잡았죠. 아, 네, 목깃 잡았죠. 다리가 넘어가고 헬리콥터 쳐는 거야.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야무지게 나가지고 아우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이렇게 네 너무 좋은데요? 네 아빠랑 아들이 이렇게 집에서 딱 연습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요 저 이분들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그러네요 네 주짓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로망이 있지 않을까요? 자식과 맞아요 운동. 네 아우 저 너무 보여요 참 좀만 더 크면 우리나라에 주짓수를 그렇죠 열심히 하면 아버님도 열심히 네. 꾸준히 수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재밌네요 흠잡을 데도 없고 네. 이 나이 깔끔한 헬리콥터 좋겠습니다 아빠 받아주는 모습 너무 네. 좋아요 보기 좋아요 자 다음 잠깐만 오 뭐야 이거 헬스장이 아 이거 저기네요 그 씨름대로네요 씨름대로 그러네요 몇 킬로예요? 120kg네 이거 20 120kg 같은데요? 120kg 벤치프레스 하고 나서 뭐야 이거 뭐야 하프가드 들어가서 하프가드 하프가드 하고 백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4점 이거 뭐죠? 심판이 왜 이렇게 놀라죠? 네 백 컨트롤 잡으면 4점 맞습니다 아 근데 이 포인트가 지금 네. 이 손에 들은 이 심판이 디테일까지 이거 위에 있는 건 청테이프 같은데 그쵸, 이거 노란 거 뭐죠? 청테이프랑 노란 테이프 그리고 이 심판분의 이 표정 네. 이 왜 이렇게 해서 4점을 받고 있나 이런 표정입니다
어? 지금 옆에서 덤벨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나 사줘 아, 너무 웃기네요 뭐 하프? 네. 아 여담으로 이제 이게 해서 했는데 저희 이제 심판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저기 광운대 쪽에 아 네네네 심판 위원장님께서 백 컨트롤을 잡고 나서 아 이렇게 뒤에서 백허이 어 백그립을 잡고 나서 4점 그 백테이크를 했기 때문에 6점이다 라고 공정을 아 진짜 해주신 그런 적이 있군요 네.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아 저 심판 이거 4점 네, 네 아 재밌었네요 네, 다음 어 울산 울산의 팀플지예요 어, 네, 델라이바에서 언더 파서 어, 다리를 가둬두고 땡긴 다음에 어, 오 엑스카드로 전환하면서 바로 수비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울산의 킹콩지입니다요 언더 밟고 다리로 컨트롤 해주고 네, 기술 역대의 상처로 보겠네요 오 좋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였으면 네. 아마 이 상황에서 저 상황이면 매트릭스나 아니면 저는 뭐 베이비볼로 베이비볼로? 아, 뭐 그렇게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계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요 표시 자체가 연기가 되게 많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네 어, 깔끔한 영상 좋습니다 굉장히 주짓수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어, 네. 네 굉장히 뭔가 이게 터프하게 생기셨네요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주짓수 아, 네. 다음 같은 체육관 주시네요 앞에를 활용해서 오! 아, 뭐지? 돌아서 아, 스윕을 한 다음에 멋있다. 사이드를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또 라펠 잡으신 다음에 어. 또 매트릭스 가시죠 어, 지금 매트릭스 되게 꽂혀 있어가지고 한번 볼까 다시? 이렇게 엄간도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아, 라펠가 돼서 돌아서 스윕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여기 아, 뒤쪽에 땀이 좀 많이 나요. 네, 두 분 다. 어, 근데 여기 킹콩짐에서 보내주신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되게 잘하시네요. 잘하시고 실력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오, 되게 놀랍네요. 어, 멋지십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은 자. 어, 다음은 교대에서 보내주신 거네요. 아, 저 나디근 사람이 선생님. 아이고. 아이 하필 또. 아또 제가 보내는 기술 바지로. 네. 어, 뭔가 되게 화려한데요? 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어, 네. 자, 일단 매트릭스 들어왔습니다. 아, 매트릭스 쪽으로 가서. 매트릭스에서 이제 상대방이 백주를 네, 실으니까. 맥이 당하기 싫어서. 그런 그대로 따라가서 맥이 와서 매트릭스까지. 매트릭스까지. 아, 어, 네. 조금 상대가 잘 받아줬네요. 기술도 물론 훌륭했지만 아, 받아주는 상대도 되게 깔끔하게 잘 받아주지 않았나 그렇네요 자 받아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 아 어, 좋았습니다 네. 좋은 자 대단했네요 아 이번에는 아, 유도 같은 체험 아 이건 또 갑자기 유도죠 어휴 한팔 잡아서 빗당겨치기 이외에 근데 이거는 안 봐 기술도 되게 좋지만 네. 잘 보시면 이 받아주시는 이분이죠? 이 네. 저희 채널에서 가끔 나왔던 네. 낙법이 아주 훌륭한 낙법 기술도 기술이지만 낙법이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 낙법이 됐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거 안방까지 깔끔하게 빗당겨치기 이후에 깔끔한 네. 안방 이거는 합이 좀 잘 맞아야 돼요 네. 네. 합이 아주 잘 맞았어요 자 다음 다음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 오, 네. 오, 오 실전에 좀 오! 아. 오 좋습니다 저. 요 펀치 방어가 되게 그렇죠. 예, 아마 이게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딱 펀치가 들어올 때 딱 카바 치고 아래로 이제 무릎 쪽으로 싹 내리고 그렇죠. 여기서 딱 맞고 잡고, 그렇죠 네. 여기서 손끝부터 팔꿈치 어딘가에 걸리면 딱 되거든요 저기 그렇죠. 딱 해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어, 바로 오므플라타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오므플라타 맞죠? 아, 그래서 네. 한 방에 아 이거 조금 아쉽네요 네, 여기서 예, 한 방에 모자라 반대다리가 이제 상대방 팔이 끼워진 지지 않는 반대다리가 좀 더 빵 찾으면 일어날 아, 것 수월하게 일어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뭐 하지만 뭐 아직 실전에서 쓰이는 이런 부분들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네요 수준들이 다 높네요 다들 네. 자 다음 다음은 날라서 오! 이거는 방금 네. 반대다리 넘어오는 거 보셨어요? 한 방에 싹 같이 폭
폭풍 백테이크네요. 어, 이거는 백테이크 도착할까요? 야, 먼저 넘어가서 왼다리 말고 오른다리가 바로 한 번 싹 걸어서 이제 깔끔하게 백테이크 하시는데요? 시트벨트 그립 딱 잡아주시고. 네, 좋습니다. 뭐 이거 동작밖에 없네요. 자, 다음은 이거는 딥하프 영상. 딥하프 영상인데 아 이거는 이제 강의 영상이거든요. 강의 영상인데. 네.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탈출하기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띄워주시면 좀 상대방의 체중을 이렇게 위에 실고 이동시키기가 좀 용이한. 근데 저 상태에서 아마 이제 목이 팠지만 이제 밑으로 이제 더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 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저희 항상 저거 조심해야 됩니다. 숨기거나 들 수밖에 없어요. 뒤로 이렇게 넣어서 공간을 주시면 안 돼요. 겨드랑이 좀 공간을 주시면 특이하게 또 라펠을 뽑으시고 반대 선을 이제 넘겨주는 저런 식으로 숨기는 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몸을 배달을 커버. 힘들어. 만약에 그러면 일단은 특이하게 본인의 바지 키스. 그다음에 바지. 그래서 스윕을 자기 바지를 자기 바지. 그래서 빼서 상대방 골반. 잡아주면서 여기 뒤에 띠 당겨주는 거. 당겨서 머리를 밀어주고 이쪽 다리 오버핸드로 다리 찝어서 막 가져가주는 거. 오버핸드 할 때는 이제 상대방의 머리, 제 머리가 박혀있는 쪽 골반 저기가 바닥에 딱 붙여놔야 돼요.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저게 떨어져 있으면 상대방이 뒤로 계속 빠지거든요. 그거를 방지하려면 골반 상대방한테 바닥에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야 돼요. 어깨에 상대방 몸에 닿는 어깨 부분에 압박을 최대한 그렇죠. 압박을 딱 실어줘야 상대 불편함이 항상 이런 탑구가드류의 패스를 할 때는 이제 상대방을 바닥에 평평하게 박아놓고 패스를 해야 돼요. 아, 상대방이 90도를 만드는 게 더 그렇죠. 지금은 약간 이제 상대방하고 너무 이렇게 일자가 되고 웨이터 스윙 할 때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지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줘서 텐션을 걸어주면 오빠 근데 이거 길게도 가요? 길게도 가요? 용량 초과 아니야? 초과는 아니었습니다. 좀 깔끔하게 일단 좀 점프해서 다는 것보다는 저는 반대다리를 그대로 계속 물고 갔으면 어땠을까. 그쵸, 점프하다 보면 쫓아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스윕을 한 다음에 이게 연습을 할 때는 이게 괜찮은데 스윕을 한 다음에 압박을 풀어버리면 상대방이 계속 움직여서 이제 스윕이 실패하죠 보통. 맞아요. 그러니까 스윕을 한 다음에도 압박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위로 들어놓는다든지 네. 그런 유지를 해놔야지 패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아주 자 여기까지 총 몇 개인가요? 10개 정도 되는데 네, 11개네요? 아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내주셔서 네. 보고 이렇게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소통을 했다는 게 네. 저번에 이제 그쵸. 소통 안 한다고 혼내주셨는데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또 재밌네요. 이게. 엄청 네 저도 보면서 뭐 되게 실력자들이 역시 세상에 지금 모든 곳곳에서 숨은 실력자들이 많이 계시구나 느꼈고 전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아빠와 아들. 아 저도 아빠 너무 보기였어요. 너무 보기라가지고 그리고 씨름 때. 네. 심판부 다죠. 완전 이거 아주 너무 멋있었어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예. 한번 진행해 봤는데 예.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업인 분들 많은 협찬. 네, 아무튼 뭐 네. 이런 즐거운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정말 네. 영광이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여기 좀 보내 올려드리지 못한 1,900 분들 나머지 분들은 네. 나머지 분들은 네 아쉽고 다음에 꼭 또 하면 지원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다음에 한번 채택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이벤트가 언젠지는 아직 모르겠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언젠가 다시 제가 제가 막 50개 100개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조만간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아,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이런 이벤트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도 이제 기술 영상 아, 네. 네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밌었습니다. 자, 박사범TV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 있으면은 또 지원 많이 해주십시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 네, 저는 허주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아, 그런데?